데일리 펜주코 기자들과 시장 얘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수현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저 뭐 창고 얘기도만 했었고 펀드 얘기도 좀 했었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동산 펀드 관련 얘기를 좀 처음으로 좀 해봤으면 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뭐 등등등 뭐 워낙에 뭐 가격이 뭐 크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외신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부동산 펀드 괜찮겠어라는 생각들을 하실지 몰라서요. 오늘 실제 상황이 좀 요즘 어떤지 한번 그거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국내 펀드 수익률을 집계하는 기관들이 집계하는 펀드가 모든 펀드를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9월 2일 기준으로 한번 이제 수익률을 좀 봤어요. 근데 설정이 10억 원 이상인 이제 국내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좀 먼저 봤는데 올 들어 수익률이 9.11%로 나왔고 그래요? 국내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펀드라는 건 국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거. 네. 그리고 2년 수익률 보니까 11% 정도 되고요. 5년 수익률이 이제 30% 이상인데 저기 나오는 건 아마도 제가 9월 2일자로 오늘 아침에 다시 업데이트 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거 수치는 어제 이제 그 최근 수치로 본 게 8월 30일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업데이트 한 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맞고요. 해외 부동산 펀드를 보니까 올 들어서 7.6% 손실이 났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 상황 안 좋은 거가 반영이 좀 그렇죠. 많이 된 미국, 거네. 미국, 유럽,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의 이제 중심지에 있는 코어 자산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이게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가 줄어든 건데 1년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18% 되고요. 아이고야.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5년 수익률은 그래도 플러스이긴 한데 플러스여도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워낙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오피스 빌딩 이제 수요 급감하면서 공시율이 쭉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다 이제 이 폐쇄.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가 그쵸. 됐고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공시율이 쭉 올라갔는데 이게 코로나19 끝나고도 보니까 해외는 하이브리드 근무체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일부 오피스, 그리고 일부는 재택근무. 근데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가 정착이 좀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좀 반대긴 하죠.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케이크 꼰대 문화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던데, 일단 사무실로 와. 내 눈앞에 보여야 돼. 내 눈앞에서 일해. 약간 이런 그쵸? 문화들이 좀 있긴 문화가 하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피스 빌딩은 특히나 뭐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가 워낙에 크잖아요. 네. 뭐 조단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구조를 짭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대출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출을 받아서 뭐 빌딩을 산다고 할 때 뭐 이자 이런 것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갚는 구조로 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공실이 나기 시작하고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일단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좀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빌딩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는 담보 가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빌딩이 어느 정도 담보 그렇죠. 가격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이거에 몇 퍼센트를 이제 빌려주고 이런 식인데 빌딩 가격이 하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표현을 좀 네, 많이 쓰는데 네, 네. 영어로는 이제 EOD라고 해요. 그러니까 Event of Default를 이제 줄여서 EO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디폴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만기일 이전에 채권자들이 대출 회수, 그러니까 대출 갚아.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기한이 상실한 그런 빌딩들이 좀 많이 생겼었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로 그동안 많이 됐었던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니 뭐 뉴욕의 맨하탄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중심지에 있는 빌딩들이 많이 이렇게 기한이 상실이 좀 났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끝나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수하면서 드렸던 대출 받았던 그 대출금에 금리보다. 대한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빌린 돈이 이제 만기가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리파이낸싱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 가치 떨어졌죠. 그렇죠. 금리 올라갔죠.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이제 새로 올라간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과연 임대료는 줄었는데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EOD 상태가 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2018년, 2019년 이럴 때 해외 대체 투자 붐이 불면서 맞아요. 해외의 주요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빌딩들을 좀 많이 샀었어요. 우리 뭐 대형
금융회사들 그쵸.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리의 마중가타와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들끼리 가서 입찰 경쟁을 해서 가격을 좀 올려놓는 올려서. 그래서 거의 뭐 최고가에 사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거품 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 자산가치 하락했다는 손실 또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반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동산 펀드에 손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게 사실 금리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 좀 돌아서면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해외 부동산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장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좋고 뭐 가격 오르고 이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나 네.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탐욕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게 선생님 그 우리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메랑으로 지금 현재 네.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거는 해외 부동산 사례를 네. 좀 주로 말씀하시던 거고 처음에 국내 부동산 펀드 네. 수익률 말씀하신 걸 보면 국내 오피스나 국내 빌딩 같은 네. 거는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네, 나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K-꼰대 문화 때문에 이제 오피스로 복귀하는 수요들이 좀 많이 늘었고 이 오피스 지금 이제 서울의 3대 권역, 뭐 강남권, 강남권, 뭐 여의도권 이렇게 3대 권역의 공실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 공실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 그렇죠. 뭐 리모델링하고 네. 이러면서 잠깐 비는 시간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자연 공실률을 보통 5% 정도로 보는데 아. 5%는 한참 밑도는 수준이에요. 반면에 미국의 1분기 오피스 빌딩 공실률을 보면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3대 권역의 오피스 빌딩 가격이 평당 3,445만 원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 대비로 보면 338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오피스 빌딩 가격은 해외와는 다르게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임차 수요가 있고 뭐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해외와 국내 부동산 간 차이가 나니까 올 들어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는 2,400억 원 정도가 순유출이 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국내 부동산 펀드로는 한 3,000억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두른다는 얘기는 네. 지금 좋아서 두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네. 계속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금리나 기대감도 좀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는 네. 국내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주식은 뭐 서학개미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뭐 많이 넘어가 있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들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러면 부동산 펀드는 국내로 더 집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뭐 공모, 사모, 부동산 펀드의 거래를 보면 해외 거래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국내 부동산 거래를 했었는데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이런 소식 들려오는데 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뭐 적금 회수할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한 3% 늘어난 거거든요. 거래도 늘고. 사실 2분기만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어요. 한 3조 7천억 원 정도라서 1분기보다는 한 12%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빌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 뭐 물류센터도 있고 그렇죠. 이제 호텔도 있고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이제 리테일 자산들 상가 건물도 있고 이런데 네. 물류센터가 2분기에 이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 중에 한 3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오피스 거래가 3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호텔, 그 다음이 근린생활시설 이런 순서로 이제 갔는데 뭐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요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센터는 우리가 스피니 얘기하는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SS라든가 이런 네.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집합하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물류센터도 사실은 코로나19 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겠죠. 뭐 물류센터는 아까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오피스 빌딩들도 좀 요새는 관심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물건이 좀 이렇게 네. 좀 큰 거 오피스 빌딩 네. 같은 거 좀 어떤 어디 강남이든 광화문이든 뭐 여의도든 이런 네. 지역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초대형 오피스 빌딩 중에 제일 관심인 게 여의도 IFC 건물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 IFC 건물이 지금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동이 세 개잖아요. 오피스 세 개 동이 있고 네. IFC 몰이 있고 아, 지하에. 콘래드 건물이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중에 이제 콘래드 건물은 이미 ARA 자산 운용에 매각하기로 4천억 원에 그것만 떼어서 이제 팔기로 했고 그 호텔 있는 거. 요 IFC 건물의 주인은 캐나다 자산 운용사인데요. 브룩필드 아. 자산 운용이라는 곳이 예, 이제 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콘래드 서울은 분리해서 매각을 이미 해서 아마 이달 중에 거래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나머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 차원에서 매각 이제 자문사들을 좀 구하고 있는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문사들한테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상황인데 브룩필드가 IFC를 인수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 뭐 이 IFC 건물 자체가 연면적 기준으로 한 15만 평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쵸. 그때 뭐 산 이후에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한 예상 가격이 한 4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1년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매각을 하기로 하고 그때도 이제 입찰을 붙여서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붙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4조 1000억 원을 써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게 2021년. 2021년. 3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도 4조 1000억 원 정도. 그렇죠. 근데 그때 미래에셋이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었어요. 뭐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이 리츠, 그러니까 리츠는 또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아. 근데 국토부가 이 리츠 설립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를 않아서 자금 조달 아. 계획이 좀 꼬였고, 아. 그래서 이 딜 자체가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행 보증금 2천억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2천억 원을 두고 법정 이제 소송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과실이 아니라 국토부 승인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우리 쪽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브룩필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행 보증금을 넣었고 딜이 안 된 거면 이거는 돌려주면 안 되는 규칙서 거 아니냐? 이거 누구한테 했던 그래서 이건... 지금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매각에 나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 4조 원 좀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공 기자 말씀 듣다 네. 보니까 2016년도에 브룩필드가 IFC 인수할 때 얼마 인수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때 6천억 원인가. 하여간 1조가 훨씬 안 되는 금액이. 1조 정도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1조 정도라고 네. 쳐도 야 이게 꽤 많이 10년도 채 안 된 기간에 그쵸. 대단하네요. 3조를 본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4조 1000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네. 그다음에 제가 뭐 듣기로도 광화문 파이낸스 네. 센터도 되게 광화문에 나름 이게 랜드마크잖아요. 거기도 그쵸. 계속 매물로 나온다 얘기가 뭐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것 그쵸. 같아서. 여기는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인데요. 2000년에 인수한 건물이어서 그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죠. 네. 그때 이제 외국계 투자사들이 국내 이제 자산들을 좀 쓸어담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3,500억 원에 사들였어요. GAIC가 그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을 우리가 GAIC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매각 자문사 선정을 위해서 여기도 입찰 제안서를 발송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년만 이제 매각에 나서는 거잖아요.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에 그 외국계 금융사들이 입주하는 건물로 이제 만들어진 데고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랜드마크 좋고, 건물이고 이래서 뷰도 좋고 뭐 굉장히 뭐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500억 정도에 사서 한 24~5년 만에 1조 원대 중 1조 원 정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1조 5천억 정도 네. 그러면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GIC는 워낙에 우리나라의 다른 요지의 부동산들도 많이 담았던 곳이라서 뭐 이거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국내에 재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싱가포르로 다시 회수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국내 주식 투자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재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일단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아서는 오히려 해외 쪽보다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물론 이제 중심지 위주긴 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굳이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아까 처음 네. 말씀하셨던 금리나 이 그쵸. 분위기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네. 걸 감안하면 앞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초대형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조단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끼지 않고는 그렇죠. 이제 힘들거든요. 그럼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아 그러면 조금 조달이 쉬워지겠네. 그러면 원매자들이 좀 많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매각 타이밍이겠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매물을 좀 내놓는 경향이 좀 있는데
초대형 아닌 이제 중대형 빌딩들도 많이 매물로 나와 있긴 해요. 뭐 서울 광화문 인근의 크레센도 빌딩이라든가, 뭐 서울역 인근의 KDB 생명 타워라든가, 뭐 강남역의 NC타워 1, 뭐 코레이트 타워 이런 데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오피스 빌딩의 거래량은 좀 가면 갈수록 좀 활기를 띨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내려가고. 네. 그게 지금 오피스 빌딩 얘기를 하셨고, 아까 그 이쪽에 부동산 펀드에 이제 그러니까 사들이는 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했던 거고, 두 번째 호텔도 네.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이 갈 만한 매물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이제 코로나 19 때 약간 미운 우리 새끼가 됐었던 그랬죠. 자산이었죠. 워낙에 관광객들 줄어들고 이러니까 공실도 되게 높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호텔들이 많이, 그러니까 호텔을 팔아, 그러니까 호텔을 인수해서 용도 변경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는 수요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쉐라톤 팰리스 강남이라든가 르메디앙 서울, 그리고 밀레니엄 힐튼 서울,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다 5성급 호텔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다시 개발하는 거, 용도 변경을 해서 워낙에 서울역 거기 힐튼 호텔 옛날 그거가 그렇죠. 지금은 호텔이 호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서울 이제 주요 입지에 있는 이 호텔들인데 워낙에 뭐 강남이든 서울역 근처든 땅이 없잖아요. 개발할 수 맞아요. 있는 땅이 제한적이니까 이런 호텔들을 사들여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19 때는 뭐 관광객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인수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면 개발책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뭐 목적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났더니 호텔이 또 이제 100조로 그러니까 좀 또 부족하잖아요, 또 이제. 뭐 관광객 늘고 거기다 이제 5성급 호텔이 줄어드니까 호텔 공급은 이제 객실 공급이 좀 줄어든 그러네.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때도 그랬지만 이제 호캉스 수요들이 맞아, 좀 많아지고 네. 이게 서울에 살면서도 어디 여행 가서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지만 그냥 5성급 호텔에 가서 뭐 아침 조식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이제 즐기는 문화들이 좀 생기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 객실 평균 단가가 한 18만 6천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코로나 19 이전보다 한 40%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호텔 객실 이용률이 서울 보면 한 80% 수준인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급은 줄었는데 이제 이 지금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호텔 공급이 좀 늘어서 거의 코로나19 전과 좀 객실 공급은 좀 맞춰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텔 예를 들어서 뭐 꼭 거기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 호텔 회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적이 괜찮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때 적자였던 데들이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유진그룹이랑 K클라비스가 같이 인수했던 이태원의 캐피탈 호텔을 네. 인수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아 이거 그냥 용도계 변경해라 이런 조언이 좀 많았대요. 근데 유진그룹에서 아 그냥 호텔로 리모델링해서 5성급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코르 계열의 그 브랜드인 몬드리안 이제 브랜드를 가져다가 몬드리안 이태원으로 재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작년에 영업 흑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네. 그렇죠. 만들자마자 이렇게 재개장하자마자. 그렇죠. 예전에는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호텔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 들어서는 그냥 호텔 용도로 그대로 쓰면서 약간 뭔가 리모델링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호텔을 그렇죠. 재개장하는 목적들로 인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랜드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인이 좀 바뀌었고 그런데 호텔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콘래드 서울도 이제 팔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호텔로 이어갈 예정이고 키마크 그랜드 명동 이런 데들도 호텔로 용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5성급 호텔이라는 약간의 희소성, 네. 아까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5성급 호텔이 그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줄었으니 이게 그렇죠. 희소성도 좀 더 있어서 오히려 진짜 부가가치는 더 금액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압축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일단 이 물류센터라는 게 이게 좀 아까 좀 조정 국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물류센터 전체적으로 현재 업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어떤 겁니까? 이게 코로나19 때 워낙에 택배 물량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다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요. 주문하고 오프라인 쇼핑을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물류센터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몸값이 올랐는데 물류센터 몸값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물류센터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그때 금리도 있었구나. 낮았고 뭐 이 자금 조달하기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물류센터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호텔과는 반대로 미운 오리 새끼로 좀 전락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 다시 또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시점을 한 뭐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네. 후년 정도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물류세트에 대한 관심이 좀 뭐 일고 있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성장해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은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지만 그러면서 오프라인 쇼핑 수요도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수요들은 뭐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알리테무 같은 이제 시커머스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도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뭐 계획도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그래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상반기 물류센터의 미착공 물량이 95만 평이에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은 게 98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도 97%가 아직 착공이 못 들어간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언제든 지을 수가 있는 그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만 해도 이 미착공 비율이 29%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2년에는 71%로 뛰었고 작년에 95%, 올해 이게 9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미착공이 되면 일단 보통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까지 한 6에서 8개월이 걸리고 착공하고 나서 물류센터가 완공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는 인허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공급이 막 수월하게 그렇죠.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년간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물류센터를 착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좀 힘들었고 자재값도 올랐어요. 자재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러니까 공사 원가도 올라갔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허가는 받아놨는데 와 이거 착공을 해야 되나? 자금 조달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라 이게 근데 또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착공이 조금 시작될 거고 그 착공한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가 이제 후년 정도가 되면 후년 정도까지는 그 동안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조금 풀리지 않겠냐? 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이제 사실은 부족 사태로 또 돌아설 수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물건값이 오를 일단 이 물류센터의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그 알리테무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보면 매년 물류센터의 임차 수요가 한 80만 명씩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어요. 80만 평?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창고 공사에 2년이 걸리는데 이 임차 수요가 80만 명,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줄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수급 불균형이 좀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거고 2026년부터는 이제 공급 부족 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지금 이제 착공 시작되면 또 이제 공급이 또 좀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어쨌든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업밴다운이 좀 있긴 한 건데 한 2년 후에는 괜찮아지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인플레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이것도 네. 역시 아무튼 부동산 분야기도 하니까 그러면 네. 이제. 뭔가 물류센터에서 시장에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거래라든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어제 그 누빈자산운용이라고 미국 교직원 연금 산하에 있는 자산운용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도 어저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와 내년이 저평가된 부동산 인수하기에 적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류센터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오피스 빌딩, 뭐 상업시설, 호텔, 물류센터 이렇게 국내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2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그죠 3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국내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이제 3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국내 부동산에 이게 전년 대비로 한 32%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70% 정도에 달했어요. 여러 이 자산들 중에서도 지금 물류센터가 투자 적기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 IFC를 브룩필드 캐나다 브룩필드 예. 자산운용이
청량 물류센터를 작년에 6,590억 원에 이주를 했거든요. 이 청량 물류센터가 연면적으로 따지면 국내 최대 규모인데다가 쿠팡이 임차를 한 80%를 하고 있고 그럼 안정적이네. 네, 나머지 임차인까지 하면 90% 이상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완전 A급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작년에 사들였고 미국계 부동산 투자사인 AEW 캐피탈 여기도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물류센터를 3,1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뭐 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물류센터도 인수를 했고 싱가포르계 메이플트리 여기도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 이천에 물류센터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긴 한데요. 한 1,5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이제 캐피탈랜드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센터를 한 1,1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이제 올 들어서는 미국 부동산 기업에 이제 그 존스랑 라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자회사로 라살 자산운용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경기도 안성에 물류센터를 한 6천억 원 정도에 사들였고 이거는 준공되기도 전에 선매입을 한 사례예요. 얼마나 좋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지스 자산운용 이런 데들이 뭐 인천의 물류센터, 뭐 분당의 야탑 물류센터 이런 데 인수하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외국계 투자들이 좀 빠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 기자 말씀 듣고 나니까 아씨 그러면. 부동산 펀드 국내용 네. 특히 이제 데이터에서 네. 이런 물류센터나 이런 쪽에 부동산 펀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투자 할 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물류센터니 네. 뭐 오피스 이런 등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이거 투자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아요? 뭐 리츠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리츠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리츠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지만 해외 자산들을 담은 것도 있고 국내 자산을 담은 것도 있고 국내 자산 중에서도 이게 A급 빌딩인지 뭐 아니면 B급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츠 설명서 보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 수익이 얼마인지 배당률이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리츠를 투자를 할 때는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맞아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최근에 리츠 가격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을 보려면 내가 산 가격 대비 배당률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 리츠는 그 자산을 보고 투자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공모 부동산 펀드들도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뭐 부동산 투자로 크게 큰 돈을 벌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쏠쏠하게 뭐 그러니까요. 배당 수익을 좀 얻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특히 국내 자산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도 역시 리츠도 역시 국내 부동산을 좀 집중하는 그죠. 그리고 지금 권 기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류센터라든가 이렇게 외국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붙어 있는 이런 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쪽에 리츠 상품들을 한번 좀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개별 현물주식 투자한다는 네. 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뭐 배당도 확실하고 하니까 좋은 어떤 투자의 상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권 기자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